할 게임이 도저히 없는데? 할 게임이 없을 때는 스팀을 들어가는 게 아주 좋습니다. 스팀에 들어가서 오늘의 신작 게임을 한번 봐야겠어요. 걸러? 무서운 거네? 걸러. 뭔가 자극적이고 사람들이 많이 볼만한 게임을 선택해야 돼요. 야, 이건 뭐지? 딥피얼. 오, 굉장히 멋진데? 여자들의 엉덩이도 나오네. 와, 660원이에요? 할 수밖에 없잖아, 이 정도면. 아주 싸고 좋은데? 바로 사도록 하죠. 이것을 위해 태어났습니다, 저는. 다운로드 속도도 엄청난데? 엄청 기대가 돼요. 도전 과제도 많은 걸 보니까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 좋아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아주 멋진 게임이 보입니다. 오, 여기 엄청나게 이쁜 여성도 보입니다. 야, 이 조난 게임 조금 기대되긴 하네요. 미스테리 탐사 같은데? 약간의 어그로성도 있어가지고 좋을 것 같아. 좋아, 한번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이트메어. 자, 왼쪽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죠? 뭐야, 이거. 와, 뭐야, 이거! 빨리 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오. 미스테리 탐사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죠 이거? 비행기 게임 같아졌는데? 내가 생각한 거가 많이 다른 게임인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수영을 잘하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쉽네. 사원들도 많고. 오, 이 배경 보십시오. 잠깐만요. 뒤에 왜 따라오고 있는 거죠? 왜 쫓기는 건데? 일단 이거 먹어줍시다. 이거 보석 같은 걸 먹어줘야지만 내가 어우 한대 맞았다. 아, 저 빨간색이 체력인가 보군요. 체력을 아껴서 네, 골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소름 돋는 게임이었어. 아니, 저는 그냥 남자랑 여자랑 되게 오붓한 분위기에서, 탐사를 하고 상황에 쫓기는 건줄 알았는데, 그냥 물어뜯기네요. 요걸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네요. 오, 저 밑까지 있어. 여기 대왕 오징어도 있어요. 좋아, 이걸로 한번 해봅시다. 분위기 좋아. 산뜻해서 아주 좋네. 뒤에 상어가 쫓기는 것만 빼면 말이죠. 자, 조심히 움직이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두방쳐 맞으면 뒤지는 거 확정이니까, 최대한 안 맞아서 깨보도록 할게요. 왜 660원인지 알것 같다. 이런 좋은 그래픽으로 660원이라니 아주 사람들 뽕 뽑아 먹으려고 작정을 했네요. 네, 여자 엉덩이를 어그로를 끌어서 사람들의 구매 욕구를 일으키다니 나랑 같은 녀석인데? 자, 이걸 어딜 봐야 할지 모르겠네요. 저는 주위 풍경 좀 감상하고 싶은데 보이는 거라고는 네, 말은 안 하겠습니다.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밑으로 피해줍시다. 자, 이 게임의 초고수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괜찮아요. 이 정도의 속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오, 아주 멋진 대왕오징어가 있었어요. 자, 피해줍시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자, 이거는 밑으로 갑시다. 아, 이거 한대 맞았네? 괜찮아, 한대 정도야. 버틸 수 있어. Fatality. 말도쿠님, 여성이 상어에 물어뜯겨 먹히는 장면은 불쾌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건가요? 모두가 볼수 있는 유튜브에 이런 장면은 굉장히 아닌 것 같습니다. 라는 댓글이 달릴 수가 있어. 어떻게 해서든 죽으면 안 된다. 이두 개는 아닌 것 같아요. 블러드씨, 피바다. 아이, 뭐야. 아이, 큰일 났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정말. 야, 이게 쿠키런하고 뭐가 달라? 쿠키런 성인 버전이지, 이게.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진짜 내가 구속게임을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이런 구속게임은 처음이다. 그래픽은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사기를 치네요, 이 자식들. 아, 샘플만 보고 사는 게 아니었어. 야, 어려워진다, 또. 뭐야, 바다가. 뭐야, 석유 터졌어? 왜 이리 더러워. 근데 나왜 이리 또 굉장히 잘하고 있고. 여러분, 여자가 이 정도의 속도라니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아유, 난또왜 이리 잘하고 있냐. 야, 여러분들. 엄청난 속도예요. 오케이. 와, 속도를 주체할 수가 없다. 속도가 좀 줄어들어서 다행이다. 오, 점수. 오, 나 잘하고 있어. 안 죽고 깰수 있어. 이거 어디까지 깰수 있는지 정말 궁금하긴 한데, 엔딩은 있어야겠지? 엔딩 있게 해주세요. 살아남아야죠. 여자가 죽으면 불쾌할 수 있단 말이야. 나 언제나 여성분들을 신경 쓰는 크리에이터라고. 말도 그냥 여자 없지 않아요? 닥쳐 이 새끼들아. 아, 여러분들 칭찬해 주십시오. 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저 이거 프로게이머 해도 되겠는데요. 이런 게임에 프로게이머가 되고 싶진 않다. 아, 점수 많이 먹고 있습니다. 아이, 상어들도 별거 아니네요. 아니, 뭐야. 아이, 멍청한 놈들. 날 죽여 보일 테면 죽여 보아.
게임에 낚인 건 처음입니다. 평점을 한번 봐야겠는데? 니들이 평가 다 좋게 해놔서 낚여서 샀잖아. 처음에 무슨 탐사 게임, 미스트리 게임, 생존 게임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시작하니까 개극형 코인 먹는 비행기 게임이네요. 그냥 여자 나온다고 좋다고 그냥 추천한 놈들 때문에 660원 버렸네요. 아니야, 660원 치고는 나쁘지 않았어. 어? 나쁘지 않았다고. 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하나, 추파추스 하나 정도 안 먹으면 이 게임을 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해적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딥피어였습니다. 정말 재밌네요,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세요. 제발, 부탁이야. 나만 당할 순 없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재밌어요. 네, 정말입니다.